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명해 보여요. 여기 청량리역 6번 출구 쪽 있거든요. 그쪽으로 날 거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류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 발품에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우, 박수! 네, 아마 선생님 인터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가 전문가 선생님과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같이 발품을 팔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것은 저기 보이시죠? 여기 청량리역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자, 청량리역에 온 이유, 네, 우리 열북이라면 다 알 거예요. 인서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마이너스 3천 정도가 평균적으로 붙어 있어요. 네, 일단은 볼 건데 저기 저희가 이제 청량리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만 보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거를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상가를 와가지고 미리 좀 돌아봤는데요. 와. 예, 어떤 상가들이 괜찮을지 그리고 투자를 네. 하는 게 뭐 이렇게 좀 맞는 건지 네.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주거용과 플러스 상업용을 같이 발품을 파는 최초의 네, 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가 지금 청량리역 4번 출구고요. 와, 여기가 완전 공사판이에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있죠. 스카이 L65? 네. 것 같아요. 스카이 L65지? 네, 그래서 여기가 백화점이 이전하는 거냐고 되게 너무 크게 들어온다고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여기가 예전에 다 그 직장촌이었던데 싹 다 밀어버리는 거죠. 지금요 L65고요. 여기가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랜드마크 타워 네. 오피스텔 528실. 아,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고 랜드마크 타워네. 아, 그래요? 여기가 랜드마크 아, 이게 타워. 랜드마크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 4개 동 1425가구네요. 합치면 2600인가? 와, 엄청나다. 아, 근데 이렇게 네. 스트리트몰이나 백화점이 있으면은 네. 다 빨아먹거든요 수요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몰이 생기는 거죠 여기. 몰 같은데요. 아까 저희 내부 여기서 여기 가면은 내부 볼 수 있어요 저기 가면. 아 그래요? 네. 우와 대박이다. 이게 아마 역으로 연결될 거잖아요. 아. 사람들이 여기로 여길 거니까. 아. 나중에 저기 오픈을 몇 시에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동부에서 중요하거든요, 상가도. 상권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퇴근 동선 위주로 가요. 절로 퇴근해서 단지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네. 만약 동선 이렇게 잡히면 뭐 청량리역 6번 출구 쪽 있거든요. 그쪽으로 날 거예요. 그러면 이쪽 상가가 잘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동선이 아직 어떻게 잡힐지 몰라가지고. 아. 왜냐면은 다 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저쪽 6번 출구 쪽이 또 따로 있어요. 저쪽 가면은 글로 올라오는 게 사람들한테 편하니까. 근데 상가 투자를 할 때는 동선 네.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동선이 제일 중요해요. 주동선. 아,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동선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다? 아, 예, 예.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네. 시장 조사하고 왔을 때는 네, 네. 여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에서 3천 딱 그 정도예요. 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네. 엄청 몇 억씩 떨어졌다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만 근데 그거는 아직 거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마이너스 3천으로 거래가 딱 됐다 그러면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할 텐데 아직 그렇게 내놨는데 또 거래가 없어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수자가 있기는 있어요? 없죠. 아,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만 보세요. 아, 물어만 보고 거래는 안 하고. 물어만 보시죠. 대박이다. 여기 너무 멋있는 거 아닌가? 해링턴이죠. 정면이 해링턴. 아, 여기 바로 앞이 해링턴이요? 얘가 해링턴이고, 수자인. 아, 수자인. 5월달. 근데 입지는 아까 수자인이 더 낫다고 했죠? 아니, 입지 근데 비슷해요.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네. 얘는 그냥 한 19층은 그냥 입지랑 같이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하철역 출구 있어요? 이쪽은 없어요. 여기가 끝이죠, 이거 출구. 아. 여기 대신 버스가 많아요. 아, 버스가? 바로 버스 정류장이에요. 바로. 버스 무선이 몇 번씩 이래더라.
여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차선은 2차선에서 6차선을 넘는 거예요. 아, 이거 거두면 자기 길이에요. 지금은 공사길이에요. 아, 너무 좁다 진짜. 여기 너무 좁아서 지금 완전 빡빡했는데 저거 지금 6개로 늘리는 거예요. 여기 힐스테이트고. 아, 여기 힐스테이트. 지금 저 뭐 빨간 백도색 이거 그 뒤에 넘어. 뒤 넘어 보이죠? 초록색. 네. 65. 롯데캐슬. 아. 그게 여기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65층. 제일 높아요. 그럼 지금 세 개 동으로 보이는데 한 개 동이 오피스텔이고 두 개가 아파트인가요? 아니요. 한 개 동이 오피스텔이고 여기서는 안 보이고 저렇게 생긴 게 네 동. 네 동이에요? 저렇게. 아. 오피스 동은 따로 있어요. 아예 툭 떨어져서 그 전철역 바로 옆에. 아, 네. 아, 그게 저희 백화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백화점 들어올 거예요. 예. 아. 6차선 도로. 6차선 도로. 저쪽이 6차선 도로. 확장공사하고 네. 있고 여기 공원. 공원 하고 있고 여기가 A동. 아, 여기가 지금 쌍둥이 빌딩처럼 저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아, 여기가 해링턴 A동. A동. 그 다음에 네. A쪽으로 오시면 뒤에 또 보일 거예요. 네. 근데 바뀌면 또 달라지긴 하겠다. 지금 그게 어수선한데 네. 아마 여기 수자인 입주하고 앞에 도로 넓히고 공원 생기고 또 아마 이런 상관도 거기 따라서 맞춰서 변하거든요. 지금은 좀 막 약간 재래시장하고 현대하고 뭔가 이렇게 여기 너무 약간 혼재된 느낌이라 그럴까? 지금 그걸 조화롭게 하는 게 아마 여기에 여생인 것 같아요. 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지만 네. 근데 이건 뭐예요? 다 수산시장이에요. 수산시장이 있어요? 네, 수산시장. 그냥 여기가 지금 조금밖에 되신 거예요. 아, 여기가 B동이고요. 아, A동. 여기가 A동이고 저기가 B동. 네.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아, 중간에 저기가 네. 다리구나. 이게 왔다 갔다 이제 편의시설 다 이용하면 되고 또 중간에 그 커뮤니티 이런 거 다 있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뭐 골프장, 뭐 헬스 뭐 다 있고요. 예. 네. 저 뒤가 지금 이제 수자인인 거죠. 이거 얼마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 막 층마다 다 틀린데 2000에 뭐 130도 있고 뭐 예, 100에 뭐 하여튼 다양하세요. 예, 뭐 그 정도 선이세요. 근데 오피스 같은 경우에 오피스 수요가 많아요? 오피스 수요가 많죠. 왜냐면 사무실이니까. 아, 예. 이번에 규제 완화됐잖아요. 네네. 규제 완화되고 나서는 좀 어때요? 금리가 아직 좀 높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약간 조금 마음의 변동은 생기신 것 같아요. 아, 어떤 식의 변동이요? 상담 받으실 때 약간 좀 오르지 않을까요? 이제 멈추 이렇게 좀 냉각기가 아. 그런 기대 심리가 있으시더라고요. 뒤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예. 6번 출구예요. 근데 약간 선생님이 네. 6번 쪽으로 뭔가가 형성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거야? 아, 저 뒤에 한양수자연이랑 네. 이제 하나 더 있는 거. 한양수자연 해링턴. 네. 그쪽으로 이제 오피스텔 이쪽으로 쫙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 한 제가 볼 때 한 2,500세대, 한 3,000세대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게 에스컬레이터잖아요, 둘 다. 네. 그럼 다 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쪽으로는 이제 출구가 없어요. 다 현금 가지신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지금 3시간째 보고 있는데 네. 손님이 계속 있어요. 그냥 안 끊기고 정육점 여기 정육점 네. 보세요. 여기 정육점이랑 네. 화장품까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는 아마 매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육점이에요. 정육점이 진짜 원래 이렇게 잘 되기 어렵죠, 그쵸? 우리나라 1등 아닐까요?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조금씩 사가지고 봐봐요. 다 현금까지 끊으시잖아요. 와, 진짜 현금 대박. 다 진짜 현금까지 현금 끊으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데가 진짜 바쁘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딱 1층 상가고요. 네. 중층 위로 올라가면은 안 누가, 되네? 누가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봐봐, 여기 무슨 힘같잖아요. 아, 너무 어두워지게. 여기는 잘 되는 게 딱 거기, 여기 정육점만 잘 되네. 정육점이랑 저 화장품점 저 잘 돼. 이 사람들도 다 이리로 올 거예요. 그렇구나. 아, 네. 그러면 6번이 쪽이, 엄청나네. 좋아지겠다. 6번 출구 쪽에 있는 여기 A블록 거기 정육점 더 잘 되겠어. 고기 마을이라고 있죠. 거기 엄청 많아요. 건물세가 3천만 원이에요. 진짜요? 아, 렌트예요? 집주인 아니고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입지로 보면 L65 저기가 지금 마이너스 P는 없나요? 섹션 오피스가 마이너스 P가 있었어요. 아. 작년까지만 해도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가 뭐 3천, 6천 이렇게 P가 붙어서 거래가 됐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급하신 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냥 두 장, 두 개 갖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P 천만 원씩. 마이너스 P 천이면 뭐 P 마이너스로 하기도 애매한데
근데 꼭 계약금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 자기들 계약금이 3천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 그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이 아. 그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뭐 호텔이랑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량이 별로 없잖아요 섹션 오피스 그쵸? 그렇죠 뭐 네. 섹션 오피스 자체가 이제 300개가 안 되니까 금방 빠져 이런 데는 여기는 거기에서 어떤 뭐 사무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랜드마크는 너 어디 있냐 너 사무실 어디 있냐 그러면 롯데캐슬에 있어 지금은 마피는 아니고 그냥 아 시간이 있잖아요. 네. 7월 달에 입주다 보니까 네네. 7월 달 가까워지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을 그 당시에 여기저기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아, 맞아요. 그렇게 아. 못 견뎌서 그러니까 나온. 키를 주고 사셔갖고 그냥 청약 뺑뺑이 넣어서 넣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는데 네네. 키를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막 여러 개를 다 사놓으신 잔금 생각 없이. 여기 같은 경우는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좀 사놓으시면 할 것 같아요. 얼마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섹션 오피스요? 29제곱미터니까 9평 정도 예. 되는 게 분양 가격이 저기였어요. 2억 9천, 3억 정도 했던 거예요. 아, 적당하게 나왔어요. 오피스텔로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니죠. 오피스텔이 지금 요새 전용당 거의 5천 정도 했거든요. 이 동네가 전용으로 5천 정도를 했어요. 여기 분양 가격이. 근데 오피스텔들은 뭐 전용 29제곱 3억이라고요? 네, 거의 그 정도. 근데 사실 여기가 공실이 날 리스크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 여기는 금방 다 빠질 수 있죠. 사무실은 오히려 공실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피스텔은 공실이 날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워낙 요새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뭐 전세 수요가 없으니까 전세가 없어서 날렸어요. 오피스텔 뭐 전세 전용 6평짜리가 2억 3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월세가 높아져야 되는데 월세가 높기 살기는 또 버겁잖아요 지금 뭐 강남도 아니고 그래서 수요는 많아요 여기 이제 뭐 여기 보면 시립대 애들도 있고 여기 여기로 가면 회기역이 경희대도 있고 한정원장 외대 애들도 있고 여기 국민은 여기 고려대학교 애들도 있고 여기 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이 시내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통이 좋으니까 여기도 많이 살아요. 시내권에 사는 것보다 생활력은 훨씬 여기가 좋거든요. 뭐 오피스텔은 사실은 마이너스 P로 잡아도 큰 이득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섹션 오피스나 일반 상가들은 마이너스 P로 잡는다 그러면 약간의 폭은 생길 것 같은데 투자 대비해서 보면 사실은 상가보다는 그냥 섹션 오피스가 단타로 치고 빠지기는 액수가 좀 적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갈 수는 있어요. 미안스 오늘 청량리 왔는데 어땠어요? 아 여기도 많이 바뀌겠다. 일단 뭐 세대도 충분히 있고 아직 물량들이 마이너스까지는 안 나왔다고 하니까 한 2-3주 뒤에 와보면 또 다른 희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약간 기빨린 듯한 느낌은 뭐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언제 발을 밟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렇게 몸이 자꾸 움찔움찔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어르신들의 홍대라는 대표님의 얘기가 제기동이 노인들의 홍대였어. 정말 핫플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계속 지켜봤는데 다들 현금을 꺼내시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여기 좀 매력적이에요, 청량이는? 아니 저는 아까 그 정육점 충격받아가지고 정육점 진짜 충격적이더라. 그게 월세가 3천이라는 소리인데 월세 3천? 다시 한번 가보죠. 월세가 3천 근데. 매매가 225억? 건물이 225억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니 근데 어느 정육점이 월세 3천을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대박 아니에요? 이제 노인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6번 출구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6번 출구가 너무 설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하행도 있고 상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갈 때 올 때 다 그 정육점을 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 정육점에서 거의 모든 게 다 팔고 있더라고요. 보통 곱하기 이 정도 하는데 여기는 곱하기 한 5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카드. 현금 거래하던데요. 그러니까 카드 내는 사람 못 본 것 같아. 그때 이제 어떤 상가가 매력적인지 다 아마 다시 볼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저도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백화점 호텔 같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백화점이랑 호텔 같이 들어온다고. 그럼 거기가 이제 다 빨아먹거든요 상권을. 그러니까 주변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세대가 많이 좋아져서 많이 들어오니까 좋아질 수도 있고 반반입니다. 뭐 랜드마크처럼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 뭐 제기동이나 신설동에서도 이렇게 다 올 거니까 근데 나는 가야죠. 좀 부정적이야. 왜냐하면 노인이 너무 많아. 일단은요 제 투자 관점에서는 선생님은 정육점을 주목하셨지만 저는 섹션 오피스. 섹션 오피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해 보여요. 오피스텔은 돈 너무 많이 들고, 일단 아파트는 분양권 마피가 안 나왔고, 섹션 오피스가 지금 마피가 나온 상황이고, 일단 물량이 적어요. 입지 대비 뭐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선생님. 아, 여기요? 네. 네, 판교랑 비슷한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 이제 마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청량리 쪽에 원래는 생각했던 건 오피스텔 쪽 마피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의외로 또 섹션 오피스 마피가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네, 제가 어썸 레터를 통해서 우리 열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똑소매 채널에서는 이렇게 오늘 오셨던 선생님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발굴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